자, 당뇨라는 말은 간단한 말이에요. 소변에, 뇨에 당이 나온다. 그게 바로 당뇨입니다. 문제는 이 당뇨의 원인이 뭐냐? 내 소변에 당이 안 나오다가 당이 나오게 된 이유가 뭐냐? 그 원인을 알아야 치유가 되죠. 그렇죠. 자, 여러분, 당이란 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이 당이 나쁘다 그러는데, 당이 없으면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모든 생명체들이 당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개미들도 꿀 한 방울 떨어뜨려 놓은 거기에 다 모여요. 그렇죠. 나비들도 당이 필요합니다. 당이 왜 필요해요? 당이 필요한 이유는 뭐예요? 그렇죠. 그 자동차가 휘발유가 필요하듯이 우리에겐 당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들의 연료입니다. 연료가 떨어지면 작동 안 하죠. 그렇죠. 그러면 당이 그 연료가 제공하는 것이 자동차의 휘발유, 뭐 경유가 엔진에 들어가서 연소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당도 우리가 흡수를 하면 여러분이 현미밥을 먹고 뭐 감자, 옥수수 이렇게 이제 그 탄수화물을 잡수게 되면 그게 당이 됩니다. 이렇게 소화가 돼서 당이 돼서 당이 세포로 흡수되는 거예요. 흡수돼 가지고 자동차의 그 기름이 엔진으로 가서 연소가 되듯이 우리 세포라는 자동차의 엔진이 있습니다. 그 엔진을 미토콘드리아라고 불러요. 자, 이게 세포인데 이렇게 빨간 거 땅콩 같이 생긴 거 이것들이 바로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이 미토콘드리아가 이제 뭐를 하느냐 그림을 좀 찾아보면 이제 우리 세포가 이렇게 있고 이게 세포핵이고 이핵 속에 염색체를 대표로 한 개만 딱 그려놨죠. 요게 이제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요 미토콘드리아에 당분이 들어와요. 그리고 또 뭐가 들어와요? 산소가 들어옵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그림으로 한번 그려서 보겠습니다. 자, 이게 모세혈관입니다. 모세혈관에 접해 있는 것이 세포입니다. 그래서 세포막과 모세혈관 벽은 이렇게 접해 있어요. 그 다음에 세포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세포가 한개더 있죠. 세포핵이고. 여기에 이제 염색체가 있고, 유전자가 들어있고, 여기에 미토콘드리아를 그냥 네 개만 일단 그려봅시다. 그러면 이피 속에 이 모세혈관 속에는 이렇게 적혈구가 있어요. 적혈구 한 개가 통과할 수 있는 직경이다. 그리고 이 까만 점, 이거를 혈당이라고 피 속에 있는 당이다. 그 혈당이 미토콘드리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려면 문이 열려야 돼요. 이게 아무렇게나 혈당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혈당은 그 당분이니까 분자 구조가 좀 커요. 그러니까 문이 열려 가지고 이
문을 통과해서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갑니다. 산소는 그냥 스며 들어갈 수 있어요. 이첩 혈구가 운반해주는 산소는 그냥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라는 엔진 속에 당이라는 연료가 들어가고 산소가 들어갑니다. 자, 이제 타야 돼요. 그렇죠? 연소가 돼야 됩니다. 연소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타기 시작해요? 여러분의 자동차 엔진에 지금 주차장에 세워놓은 그 랜드로버. 누구 차인지 모르겠는데. 랜드로버가 있습니다. 까만색 랜드로버가. 예. 거기 이제 그 엔진에 뭐가 가야 돼? 휘발유가 들어가야 돼. 들어가고 이제 공기, 산소가 들어와야 돼. 아, 지금 차 엔진에 산소가 있고 또 휘발유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안 타잖아요. 그 기름이 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시동을 걸어줘야 돼요. 시동. 아시겠죠? 그 시동을 탁 걸어주면 엔진에 무슨 일이 생깁니까? 스파크가 생겨요. 찌찌찍한 스파크가 생겨요. 그 시동을 계속 걸어놓으면 그 스파크가 계속 1초에 뭐 1000번, 2000번, 3000번씩 찌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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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는 거예요. 기름이 타면 거기서 이제 열 에너지가 나와서 자동차가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몸도 그 원리가 우리 세포도 원리가 꼭 같습니다. 하여튼 사람이 만든 모든 기계는 그 창조주가 만든 그 원리와 똑같습니다. 알고 보면.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산소가 들어오고 혈당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있어야 될 것은 뭐냐? 그것은 바로 스파크입니다. 스파크. 그러면 여기서 이 혈당에 있는 당분이 타서 뭐가 생산돼요? 전기가 생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기가 또 힘이 되고 또 뭐가 돼요? 열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를 통틀어서 우리가 에너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에너지. 그래서 이 당이 미토콘드리아에서 타려면 반드시 산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 순간마다 숨을 쉬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이 잡수신 탄수화물, 그 당분을 어떻게 태우기 위하여 숨쉬고 있는 겁니다. 그거 못 태우도록 하면 어떻게든 목 졸라면 됩니다. 목을 확 졸라가지고 산소가 못 들어가도록 해서 네, 5분이 지나면 죽어요. 간단해. 네. 그러니까 이 세포에 세포 속에 이 전기가 이 당분이 타가지고 전기가 발전이 돼야만 세포가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핸드폰도 전기가 있어야만 뭐를 받을 수 있듯이 전파 신호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하고 똑같아요. 우리 인간도 이 내 몸에서 당분이 타서 전기가 흐르고 있어야 무슨 신호를 받을 수 있어요? 영적 신호를 받아요. 영적 에너지의 신호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영적 에너지가 이 전기가 생산돼서 이게 이제 뇌파가 되는 거예요. 뇌파가. 네. 뇌파가 바로 또 뭐가 돼? 생체 전자파가 되는 거예요. 네. 네.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기계적으로 다 돼. 그래서 우리 몸은 절대로 얼렁뚱땅 안 해요. 뭐 운이 좋아서 재수가 없어서 이런 게 아니야. 다 그 원리 원칙이 딱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뇌파에 이 우리 생체 전자파가 있을 때 그 생체 전자파의 일부가 그 영적 에너지가 특수한 스파크파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스파크가 와서 당이 타서 이렇게 에너지를 생산해내죠. 그 이 스파크의 본질은 뭐예요? 이게 생명입니다. 그렇죠? 생명의 본질은 뭐예요? 다 잊어버렸어요? 무조건적 사랑. 네, 아시겠죠? 그래서 그리고 진선미. 예. 네. 그래서 여러분이 야 이게 진리구나 맞다. 그리고 탁 무릎을 칠 때 스파크 번쩍 강력한 스파크가 생겨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감사하다. 그다음에 너무너무 아름답다. 스파크. 근데 이 반대쪽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휴, 사기꾼들. 믿을 수가 없네. 그럼 스파크가 어떻게 돼? 스파크가 아주 약해져. 감사하긴 뭘 감사해. 아, 이 사람들이 전부 날 뜯어먹으려고만 해. 에이, 더럽고 거 아니고 죽겠네. 그럼 스파크가 약해져.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 받을 때 스파크가 막히 약해져. 그래서 우리가 이 스파크를 일컬어 뭐라 불러요? 그거를 생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가 넘치는 사람은 반짝반짝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스파크가 강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어떤 목사님 부부가 찾아왔어요. 목사 일을 하다가 이제 은퇴를 했는데 은퇴를 하고 나니까 자꾸 건강 상태가 나빠진다는 거죠. 여러분 은퇴를 해서 건강 상태가 나빠진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누구나 의 사람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 은퇴가 뭔데 갑자기 건강 상태가 쑥쑥쑥쑥 나빠져요. 건강 상태가 나빠지는 맨 첫째 신호는 뭐게? 기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밥 먹는 건 똑같은데 기력이 떨어져. 응. 자, 기력이 또 기력이라 하면 이거를 기력이라 그럽니다. 그 이 에너지 생산이 안 돼. 자, 밥은 똑같이 먹어. 혈당은 똑같아. 그런데 기력이 떨어진 이유는 뭐게요? 스파크가 약해지는 거예요. 즉, 영적 에너지가 약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영적 에너지가 약해진다는 말은, 진선미. 아휴, 그게 뭐, 진리든 뭐든 난 상관없어. 난 이제 뭐 배울 것도 없고, 뭐, 이제 이렇게 되면 영적 에너지를 본인이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되면 점점 무기력해지기 시작하면 유전자들이 점점 어떻게 해요? 꺼져요. 그러니까 별, 특별히 나빠야 될 이유도 없는데, 건강이 나빠져야 될 이유도 없는데, 이상하게 모든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의 활동이 어떻게 해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건 약이 없어요. 약이 뭐예요? 약이 있다면 뭐예요? 네, 생명이에요. 네, 진선미 사람이라는. 그래서 우리 사람은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뭐를 지켜야 돼? 이 영적 에너지, 이 생명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것이 나에게 뭐예요?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절대로 몸만 가진 육체적 물질적 존재가 아니고 무선적 존재라는 거, 영적인 에너지의 지배를 받는 영적 존재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자꾸 이 부정적인 생각만 하면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기력이 좋은 사람은 없어. 부정적이면 뭐라 그래? 만사가 귀찮다. 아무것도 생각하기 싫다. 그저 편한 게 제일이다. 이거 아주 노화에 이게 전문 직통 코스야. 아시죠? 변하고 싶다. 여러분. 변하면 안 됩니다. 자꾸 뭐예요? 추구해야 돼. 무엇일까? 질문을 던지고, 아이고, 난 다 살았다. 이거 안 돼요. 추구해야 돼. 그래서 그렇구나. 역시 맞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런 게 있어야 이 스파크가, 이 생명 스파크가 계속해서 치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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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아무리 시동 걸려도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려. 배터리가 강해야 시동 탁 끄면 뿡 하고 걸리는. 배터리 약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배터리 충전해야죠. 예. 그래서 이게 그럼 이게 너무 참 기계 원리를 잘 알면 컴퓨터하고 자동차하고 이거 잘 이렇게 해서 적용해서 인간을 이해하면 완전히 틀어맞아. 자, 근데 이제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당뇨병의 원인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당뇨병의 원인 중에 제일 중요한 원인이 뭐예요? 생기가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면의 환경, 내 마음 속의 부정 이런 것을 다 긍정으로 돌려야 돼.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아이고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됐구나. 아 내가 뭐 죽으면 이제 흙대에서 흔적이 없어지겠지. 그거는 번데기 생각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번데기처럼 모양이 나비로 바뀌지는 않지만은 뭐가 변해야 돼? 생각이 변해야 돼. 생각이 나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번데기는 고치 안에서 살 뿐이고 자기의 영역이 고치밖에 없어. 그리고 어둠이야. 그러나 나비가 되면 뭐예요? 무제한이야. 네, 무제한 공간. 네, 무제한의 빛. 우리 마음에도 어둠만 있는 사람, 자기의 사고방식에 갇혀 있는 사람,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거기서 끝나면 안 돼. 네, 어떻게 돼야 돼? 내 생각은 나비가 돼야 돼. 네, 그래서 생각이 나비가 되는 거 뭐예요? 어떻게 되면 생각이 나비가 돼? 우리는 제한된 시간과 뭐예요? 공간, 그게 우리 번데기야. 제한된 시간과 공간. 자, 나비. 나비가 되면 제한된 시간과 공간에서 뭐예요? 탈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탈피한다고 그랬잖아요. 제한된 시간과 공간에서 탈피하면 그게 뭐가 돼요? 그거를 알아야죠. 영원이 됩니다. 영원. 영원 속에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뭐예요?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그 스티븐 호킹스 박사 같은 사람은 영원을 인정하고 있어요. 왜? 지금 이 지구는 제한된 뭐예요? 시간과 공간 안에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제한된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물리학적 현상을 뉴턴 물리학이라 그래요. 그러나 그 차원은 뭐예요? 지나서 우주적 차원으로 들어가면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없어.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영원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는 3차원 세계에서 살지만 이 차원이 4차원도 있고 5차원도 있고 지금 과학자들은 10차원도 존재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제 여기서만 봐도 벌써 당뇨병 해결 방법이 나왔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자세히 들어가서 그러면 당뇨병 환자가 이렇게 문이 열려 있어도 이 생명 스파크가 부족해지면 약해지면은 당뇨병에 걸린다. 그거는 우리가 이해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대충 무슨 그 생명 스파크만 즉 스트레스만 있다고 해서 또 당뇨병에 걸리는 게 아니에요. 대충 우리 몸은 적응을 해 나가다가 드디어 당뇨 증세가 시작하는 것은 언제냐 하면 이 문이 잘 안 열릴 때입니다. 생명 스파크도 부족하고 문도 뭐예요? 열려야 될 때 이 문이 잘 안 열리면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 당이 자 문이 안 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이 안 열리면 이 혈관 속에 있는 당이 어떻게 자꾸 올라가겠죠. 그렇죠? 네. 이 문이 열려가지고 음식으로부터 온 당이 혈관에 높아지더라도 자꾸 미토콘드리아에 들어가서 어떻게 태워가지고 에너지를 생산하면 당이 안 높아지죠. 근데 저 문이 안 열리기 시작할 때부터 문제가 이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자, 문이 안 열리는, 그럼 문이 안 열리는 이유를, 원인을 또 밝혀봐야 돼. 그렇죠. 자, 그래서 문이 안 열리는 원인을 캐내려면, 뭐부터 알아야 돼? 문이 어떻게 열리는가부터 알아야지. 그렇죠. 문이, 정상적으로 문이 어떻게 열리나를 알아야 어떻게 안 열리는지, 뭐예요? 그것도 알 수 있죠. 문이 어떻게 열리는지도 모르고 문이 안 열리는 이유가 뭘까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 그렇죠. 자, 그래서 문이 어떻게 열리는가를 과학자들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딱 보니까, 인슐린이라는 물질이 생산되어야만 문이 열려. 인슐린이 생산 안 되는 사람은 문이 안 열려요. 그 인슐린은 어디서 생산돼요? 네, 췌장에서 생산됩니다. 췌장. 췌장에 인슐린을 생산하는 세포가 있습니다. 그 세포를 베타 세포라고 불러요. 이 베타 세포 안에 인슐린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서 그 유전자가 다 켜지면, 켜지면 인슐린이 생산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TV를 보면 TV 음식 광고가 나온다. 이야, 저거 맛있겠다. 와, 저거 맛있겠다. 그러면 벌써 유전자가 어떻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TV 그 맛있는 광고를 너무 많이 봐도 당뇨에 걸릴 수 있어. 와, 맛있겠다, 맛있겠다. 그게 뭐 하는 거요? 식탐이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탐내지 말란. 그래서 자, 그래서 현재 다 음식을 벌써 볼 때부터 뭐예요? 보고 이야 맛있겠다 할 때부터 우리 유전자들은 막 작동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유전자는 글자고 글자는 뜻이고 역시 유전자는 그렇기 때문에 뜻에 그래서 여기서 췌장에서 인슐린이 생산이 돼서 왜 인슐린이 있어야만 문이 열리느냐 하고 알아보니까 이 인슐린이 바로 문 옆에 엘리베이터처럼 스위치가 붙어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손가락으로 뭐예요? 누르면 엘리베이터 문이 쫙 열려요. 그렇죠? 그렇게 딱 희한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문을 열려면 손가락이 있어야 돼. 그 인슐린은 알고 보니까 무슨 역할을 해? 손가락 역할을 해요. 예. 여러분, 그 유전자도 며칠기가 손가락 역할을 해요. 예. 인슐린, 유전자를 끄는 스위치를 콕 눌러주면 유전자가 켜졌다가도 촥 꺼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슐린이 여기서 스위치를 쫙 눌러줘. 눌러주면 문이 열려요. 그러면 당뇨병 걸리는 원인 중에, 문이 안 열리는 원인 중에 하나는 췌장에서 인슐린 생산이 안 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주로 소아 당뇨병이라고 그럽니다. 제가 오늘 설명하는 당뇨병은 성인 당뇨병입니다. 뭐 다섯, 여섯, 일곱 살짜리 애들이 당뇨가 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있다 있을 때는 그거는 뭐 어떤 경우냐 하면 췌장에서 인슐린 생산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어른 당뇨병은 그게 아니라 인슐린이 잘 생산되고 있어. 그러면 문제는 이겁니다. 인슐린이 잘 생산돼서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문이 안 열리느냐? 예, 요게 이제 골치 아파요. 요게 인슐린이 잘 생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문이 안 열리냐? 그래서 의사들이 고심하고 고심한 끝에 발표하게 된 학설이 뭐냐면 당뇨병 환자들을 보니까 인슐린은 멀쩡한데 그 문이 안 열리는 이유는 인슐린이라는 손가락이 와서 이 초인종을 이것을 눌러도 안 열리는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면 좋겠습니까? 초인종의 문제가 다. 초인종의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초인종이 둔해졌다. 여러분, 그 오래된 건물, 이제 40년 뭐 이렇게 된 건물에 이제 그 고물 엘리베이터가 있어. 눌러도 문 열려 안 열려. 그래서 막 자꾸 눌러야 돼. 세게 누르고. 그런 거 그렇지. 당뇨 환자는 인슐린이 더 많이 필요해. 그렇죠? 그래가지고 인슐린은 자기 췌장에서 잘 생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가서 무슨 뭘 맞아야 돼? 인슐린 주사 맞으면 열린다니까. 근데 그게 왜 그렇게 했냐? 초인종이, 즉, 이 초인종을 인슐린 수용체라고 부릅니다. 인슐린 수용체. 영어로는 인슐린 리셉터라고 불러요. 리셉터. 그래서
인슐린 수용체가 둔해졌다. 예. 네. 근데 이제, 그래서 학계에서 그걸 다 받아들였는데, 문제는 뭐냐? 왜 둔해졌는데? 에 대한 답은 없어. 인슐린 수용체가 왜 둔해졌냐? 그거를 모르는 채 수십 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과학자들이 뭘 발견하게 되냐면, 이 인슐린 수용체, 자, 여기 이제 인슐린 수용체가 이렇게 이제 세포고, 인슐린 수용체가 있다면, 여기에 이제 인슐린이 와서 눌러야 되는데, 이거를 잘 눌러서 둔해진 원인을 발견한 거야. 그게 이제 뭐냐면, 여기 덮개가 덮여 있는 거야. 건강한 사람은 이 덮개가 없어요. 근데 당뇨병 환자들은 덮개가 이렇게 덮여 있는 거야. 왜 덮여 있냐? 보니까 필요할 때 덮어 놓기 위한 덮개를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는데, 그게 정상적인 건강한 사람은 덮개 유전자가 있긴 있지만 꺼져 있고 사용을 안 하는데, 이 당뇨병 환자들은 이거를 사용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걸 사용해 가지고 자꾸 이 덮개를 만들어서 덮어 놓으니까 인슐린이 더 많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만들지 않던 덮개를 만들기 시작했을까? 요게 문제야. 그렇죠? 요게 문제야. 이걸 왜 만들기 시작했을까? 건강할 때는 안 만들었어. 젊을 때는 이거 안 만들었어. 근데 왜 이게 갑자기 만들기 시작해가지고 저렇게 수용체를 덮고 있으니까 인슐린이 가서 눌러도 반응이 둔해. 왜 그럴까? 자, 이 덮개 유전자가 있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덮개가 필요할 경우에는 덮개를 만들어서 어떻게 수용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저 덮어놔야 될까요? 사용하지 않을 경우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휴가를 가면, 예를 들어서 2주 휴가를 간다, 혹은 뭐 한 달 휴가를 간다. 그러면 자기 집 비행기 타고 가, 자기 집에 있는 차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이 사람들 차 덮개가 있어요. 먼지 끼지 말라고 덮어놔요. 그러니까 이 인슐린 수용체를 덮어놓는 사람들은 잘 사용을 뭐요? 안 하니까, 사용 안 할 때 저게 인슐린 수용체 손상이 갈까 봐 어떻게 해요? 쫙 덮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인슐린 수용체를 사용 안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응? 인슐린 수용체를 사용한다는 것은 인슐린이 맨날 와서 어떻게 수시로 와서 눌러주는 거예요. 그럼 왜 눌러주는 거예요? 혈당을 어떻게 미토콘드리아로 보내가지고 뭐를 생산하기 위하여, 에너지를 생산할 필요가 계속 있으니까 계속 가서 눌러줘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어떻게 살면 저 덮개가 생겨날까요? 운동 안 하는데, 운동 안 하면 돼. 뭐, 요즘은 운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집안에서도 뭐요? 요것만 운동하면 돼.
쭉, 쭉 편하게 비스듬하게 해가지고 이만 하면 돼. 그러면 이게 에너지가 많이 충분히 생산되어야 될 뭐예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어떤 아줌마들은 어떤 아줌마들은 뭐 하는 애니지만 이것만 하면 돼. 고스톱하는 그 사람들 고돌이라 그러던데요 요즘 고돌이. 그래서 운동하는. 그래서 이 운동 부족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운동 부족. 운동 부족.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은 오래간만에 운동을 해. 오래간만에 운동하는데도 당뇨에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운동을 한다고 하는데 당뇨에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왜 그럴까? 몸은 운동을 하는데 이 마음은 뭐라 그러고 있어요? 채수 없이 이거 운동 안 하고 나는 법 없나? 운동하는 게 하나도 재미가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 운동 그 좋은 운동이고 중요한 운동이라도 부정적인 마음으로 운동을 하면 운동 효과가 격감해. 그래서 우리 마음이란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운동할 때는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죠. 이야 참 경치 좋다. 아 공기가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 그래서 또 운동하고 땀 나면 뭐요? 집에 가서 또 샤워 촤 하면 돼. 샤워 탁 하고 나서 시원한 주스 한잔 줘라. 그리고 이제 이거 하면 괜찮아. 근데 눈 뜨고부터 밥 먹고 제가 맨날 이것만 하고 있으면 이거 아니면 또 뭐요? 컴퓨터 갖다가 이거. 그 요즘 뭐 이게 손가락만 있으면 다 돼. 아시겠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유전자들이 퇴화합니다. 이게 노화가 급격히 와요. 그러면서 기력이 없어지고 희한하게 몸 기능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이래서 몸 기능이 떨어지면 사람들, 그러니까 에너지 생산이 잘안 되죠. 그렇죠. 그럼 사람들이 뭐 먹으면 되냐? 이렇게 나온다고. 이 기력 얘기, 생기 얘기를 모르는 거야. 건강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생명, 에너지, 생기, 이 영적 에너지인데, 그거를 모르는 차원에서는 다 먹는 것 따지는 거야. 뭐 먹으면 기운 나냐? 그리고 이제 이, 또 문제는 운동이 부족하면, 여러분. 사람의 세포 속에 평균적으로 미토콘드리아가 300개 정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500개, 적은 사람은요, 100개. 되게 적은 사람은 뭐예요? 50개 정도밖에 없어. 근데 이 50개 정도밖에 없는 사람은, 당뇨에 걸리기 쉬울까, 안 쉬울까? 쉽죠. 그러니까 운동 부족하면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 그건 에너지를 생산해야 될 필요가 없으면 심지어 미토콘드리아 숫자까지도 감소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저 밖에 있는 랜드로버처럼 하나. 볼수록 탐나요. 제가 죄를 많이 지어. 탐내지 말라. 그래서 이런 차는 주로 8기통, 어떤 때는 뭐예요? 10기통, 12기통짜리 돼서. 막 미토콘드리아가 많죠. 그러니까 막 단시간에
제한된 시간 안에 에너지 생산량이 뭐예요? 굉장하죠. 그리고 이제 이 2기통, 3기통짜리도 있거든요. 그 싼 차들. 그리고 이제 제일 싼 엔진은 이제 통통배 엔진. 이제 통통배 뭐 통통통통 할 때마다 이게 폭발해 가지고 에너지를 생산하니까 배야 뭐 통통배 수준. 근데 이제 다 12기통. 그리고 이제 이 4기통짜리들은 이 강원도 이 비탈진 경사면이 센 비탈길 갈 때 어떻게 달려요? 하면서 달리죠. 그러니까 저는 앤드로바 같은 건 뭐예요? 뭐 비탈길도 뭐 별 힘 안 드리고 싹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지 모르지만 그냥 놔두고 가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막 근데 소렌토도 좋습니다. 우리 좋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 운동을 안 하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서서히 감소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맨날 피곤합니다. 왜? 피곤이란 건 뭐예요? 에너지 생산이 안 되는 게 피곤이야. 아이고, 기운 없다. 기운 없다. 에너지 생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운동 안 하고, 좀 그리고 그 이제 스트레스 받으면, 여기 보시면,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당분을 이렇게 태워서 여기 보니까 뭐가 생산돼요? 에너지가 생산되면서 그 부산물이 발생합니다. 이 에너지 생산 부산물, 미토콘드리아에서 발생하는 이 부산물을 활성산소라고 그래요. 활성산소. 그래서 이 활성산소가 모든 질병의 원흉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이 활성산소가 미토콘드리아를 파괴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세포막을 파괴해요. 세포막을 파괴하면 세포가 자꾸 빨리빨리 죽어요. 그 세포가 빨리빨리 죽으면 노화 현상이 빨리빨리 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보세요. 유전자를, 이 활성산소가 유전자를 손상시키죠. 이렇게. 네, 유전자를. 그래서 이 활성산소가 생산되는 거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생산되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현상이에요. 그러면 이 활성산소를 어떻게 처리하게 되어 있는가? 왜냐면 이 활성산소가 해로운 거는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활성산소를 유해산소라고 부릅니다. 산소는 산소인데 이게 해롭다. 이 산소가 이 전하를 너무 강하게 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활성산소를 처리해야 됩니다. 무해한 물질로 처리해야 되는데, 그 무해한 물질로 활성산소를 처리하는 물질이, 생산되도록 여러분의 간세포 속에 유전자가 입력이 되어 있어요. 그 생산되도록 하는 물질이 바로 이 SOD라는 물질이에요. SOD. SOD. 그 SOD는 이 유해 산소를 파괴시켜 제거하고 SOD가 잘 생산이 되면 이 활성산소가 결국에는 물과 산소로 변화시키는 이런 물질이 생산되도록 여러분 간 세포에 탁 유전자가 있죠. 그래서 그 유전자를 SO, 그 유전자에서 생산하는 소위 SOD는 산화 방지 물질이야. 왜? 활성산소가 유전자를 손상시키고 변질시키는 방법이 뭐 하는 방법이에요? 산화시키는 방법이에요. 쇠가 산화가 되면 뭐가 돼요?
녹이 되듯이 이게 변 산소는 변질시키는 힘이 강해요. 그래서 이 활성산소가 이 세포막을 공격하면 이 세포막이 산화가 돼서 세포가 죽어요. 이 세포막이 튼튼해야 세포가 살죠.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도 파괴하고. 그런데 이제 운동이 부족해도 이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줄지만은 활성산소의 공격을 받아도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줄어요. 운동을 해도 활성산소 공격이 너무 많으면 미토콘드리아가 자꾸 파괴돼서 숫자가 줄어요. 그러면 활성산소가 파괴, 미토콘드리아를 파괴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이 SOD가 충분히 뭐예요? 생산이 안 될 때입니다. SOD가 충분히 생산 안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그거는 SOD를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꺼져 있는 상태예요. 그럼 SOD를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져 있는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유전자 꺼진 상태. 아이고, 대답이 술술 나와야지. 그렇죠. 스트레스야. 미워하고 분노하고, 예, 생명 반대편이야. 사망이야. 그렇죠? 많이 속고 배신당하고. 그러면 이 마음 속에 뭐요? 예, 배신감에 젖어 있고 복수심에 불타고 있고 이제 누가 밉고 이러면 유전자가 안 켜져요. 그러니까 SOD가 안 켜지니까 이 활성산소가 일로 가서 물과 산소로 변하지 못하고 그대로 뭐요?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나 유전자를 공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 많은 사람은 맨날 입에 붙은 소리가 뭐게? 피곤하답니다. 피곤하다. 왜 피곤해?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줄어 있으니까 에너지 생산이 잘 안 되는 거야. 왜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줄어 있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스트레스에다가 운동도 안 해. 그러면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쫙 줄어서 맨날 피곤해. 그래서 이것만 하면 안 돼요. 맨날 피곤하고. 그래서 이제 피곤하면 자꾸 건강 염려증이 생겨. 미토콘드리아가 줄어서 피곤하고 기력이 떨어지는데 자꾸 내가 무슨 병에 걸렸냐. 그럼 스트레스를 더 가중시켜. 그래서 이제 자, 미토콘드리아 숫자의 감소로 말미암아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뭐예요? 훨씬 높아지고 높아지는 겁니다. 자, 운동 부족 때문에 이 덮개가 생산이 된다. 그래서 이 덮개를 과학자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레지스틴이라고 부릅니다. 레지스트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저항한 겁니다. 인슐린 저항 물질이다. 그래서 물질 인슐린을 따가지고 인. 그래서 인슐린을 저항하는 물질이다. 그래서 레지스틴이라고 부릅니다. 건강한 사람은 생산하지 않는 레지스틴은 당뇨병 환자들이 생산하고 있는 거예요. 덮개를. 자, 운동 부족. 그 다음에는 또 뭔가 하면 고지방 식사입니다. 기름기가 많은 음식을 먹는다. 사실 제가 1967년에 51년 전에 의과대학을 졸업을 했죠. 그때 세브란스 병원에서 당뇨병 환자 한 명도 못 보고 졸업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의사 노릇 하는 게 하도 재미가 없어요. 왜? 내과 교과서에는 이게 3,000페이지가 된 내과 교과서 온갖 병이 다 있는데 이런 병이 한국에 없는 거라. 당뇨병도 없었으니까. 네. 그래서 그때는 그 당시는 재벌이라는 단어도 없었어요. 뭐 대기업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그 대신에 무슨 말은 있었어요. 갑부라고 그랬습니다. 갑부. 돈 좀 벌었다. 그 사람. 그래서 그 당시에 당뇨병은 갑부병입니다. 갑부들만 자가용 타고 댕겼다고. 그렇죠? 자. 옛날에 이 당뇨병은 중국에서 아직도 공산주의가 개방을 안 했을 때 중국 가면 이 당뇨병 같은 병을 무슨 병이라고 그런지 알아요? 간부병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당 간부님들만 걸려. 왜? 당 간부님들만 차 타고 다니니까. 그리고 고지방 식사. 예, 비싼 음식 많이 먹어. 그 요새는 간부들도 계속 걸리고 있지만 누구도 걸리게 부자들도 걸리는 거야. 그래서 요즘은 간부병이라는 말은 없어지고 중국에서는 이런 병을 부기병이라고 그럽니다. 암이나 당뇨나 고혈압이는 그 부기병. 그래서 진짜 그렇습니다. 그 간부병이라고 부를 때는요, 간부 아닌 사람들은 당뇨병 한 적 없었어. 그 우리 대한민국의 1950, 60년대와 똑같아요. 병민들은 당뇨 없어요. 왜? 병민들은 맨날 뭐 타고 댕겨? 자전거 타고 댕기는 당뇨병이 걸릴 리가 없죠. 예. 아침 출근할 때도 자전거, 예. 퇴근할 때도 자전거. 뭐 맨날 운동하잖아요. 당뇨병 하나도 없어. 요즘은 막 당뇨병이 넘쳐나. 왜? 돈 많은 사람들이 넘쳐나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여기 이제 관광 오고 그러죠. 그 사람들 당뇨병 이제 다 거의 다 당뇨병 판을 치기 시작.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도 뭐예요? 당뇨 대란이 생겼죠. 그래서 자, 이제 그래서 고지방 식사를 하면 운동 부족도 되면서 뭐가 되냐 하면은 피가 끈적끈적해져서 여러분께 보여드린 대로 적혈구들이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들이 어떻게 돼? 끈적해서 서로 붙어가지고 순환을 못하는 거예요. 모세혈관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산소가 부족하면 생명 스파크가 와도 타요, 안 타요? 안 타요. 그래서 이제 산소가 부족해지면 아예 문을 열지를 뭐예요? 않습니다. 왜? 뭐, 당이 아무리 들어와도 스파크가 안 오니까, 예. 타질 않으니까 문을 열지 않게 되죠. 그래서 이제 당뇨병 원인은 다 우리가 알아서 첫째, 뭐예요? 생명 스파크의 문제. 둘째, 무슨 문제? 운동 부족의 문제. 셋째, 고지방 식사의 문제. 자, 당뇨병 낫는 방법 얘기해 보세요. 군지름거리지 말고, 뉴 스타트 하면 끝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듣기 전하고 들은 후하고 벌써 상태가 달라져 버립니다. 벌써 뭐가 생겨요? 아하! 뉴스타트를 하면 확실히 당뇨는 낫게 되어 있구나라는 믿음이 생기면 믿는 거 알고 믿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그래서 이 뉴 스타트 강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강의를 듣고, 우리 인간이니까 동물들은 강의 필요 없어. 아시겠죠? 동물들은 강의 들어오라 그래도 안 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강의를 들으러 오셨다는 그 자체가 벌써 뭐예요? 낫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